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뭐 여기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현피디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버집에 상주에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낮 촬영부터 있어서 맞아요. 지금 저녁까지 있는데 이 안에 이 조명과 이 열기 그리고 확실히 여기가 외부 그 온도 영향 잘 받아요. 맞아요. 그 밖이 더워지면 여기도 더 뜨거워지는데 이제 공기가 안 나가니까 굉장히 덥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내일 모레 이렇게 비가 오고 조금 온도가 떨어진다고 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1일인데 4월 11일 네.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네. 네. 이 일교차가 또 크기 때문에 건강들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솔피 FX의 더 건샷 네. 오버드라이브 V2를 건샷 네. 실버건 건샷 이 건샷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오버드라이브로 설계되었다라고 하네요. 음향적으로 대부분의 오버드라이브는 실제 밸브 앰프와 비교할 때 얇거나 무언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피 FX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라고 하네요. 페달의 중심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앰프 헤드룸과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독점 캐스케이딩 게인 엔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페달 컨트롤을 취향에 맞게 조정하면 크리미한 로우 게인부터 시끄럽고 광폭한 게인, 퍼지한 블루스 사운드부터 하드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버드라이브 풍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샷 오버드라이브는 환상적인 사운드 이외에도 컨트롤 노브를 보호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스와 상단 장착 잭과 같은 물리적 기능을 갖춘 탱크처럼 제작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플레이어의 연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샷 오버드라이브는 프리미엄 1% 메탈 필름 레지스터, 위마 및 파나소닉 캐퍼시터, 뉴트릭 잭 및 버브라운 OP앰프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장 좋은 부품들만 사용을 해서 네. 만든 이펙터다.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가 솔피 FX의 이펙터를 다뤄보면서 적잖이 그 뭐랄까 해상도 높고 쨍한 사운드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V2들은 뭐였냐면 예전에 이 동일한 제품이 크게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이즈를 딱 줄이고 이게 더 가벼워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이펙터를 다뤄보면서 과학상자가 생각납니다. 디자인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재지만 네. 과학상자. 요즘에도 과학상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걸로 뭐 차도 만들고 포크레인도 만들고 뭐 이거 뭐죠? 기중기도 만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 집 자식이구나. 네. 기중기까지 만들려면은 이 과학상자 좀 큰 거. 아, 저는 없었고요. 그 이제 동네 형 집에 가서 형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의도치 않게 탈룰라 시전해 봤는데. 그렇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캘리버, 복잡한 고주파 응답을 컨트롤한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네요. 클린 사운드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볼륨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눌러보고요. 볼륨이 네. 크면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다 12시입니다. 크네요. 볼륨 좀 줄일까요? 네. 하도 자랑을 많이 해서 뭐 일단은 약간 좀 띠껍게 얼마나 소리 좋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크리미한데 텁텁하진 않고 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카스테라 같은 뒤에 또 빠스러지는 소리가 따라와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노브만 조절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게인 노브랑 캘리버 노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로우 게인 사운드를 한번 어떤 느낌일까 볼륨을 좀 높여볼게요. 네.
이 둠을 같이 칠 때 굉장히 많은 진동과 찌그러짐이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캘리버 노브를 오 깨끗해졌어 갑자기. 그럼 여기서 게인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게인을 많이 높이고 캘리버 노브를 12시까지만 높이면은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끄러운 듯한 느낌의 오버드라이브는 바로 연출될 것 같아요. 상태에서 캘리버 노브를 많이 높이면 퍼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사운드가 나네요. 아, 그리고 이 오버드라이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그러니까 약간 클린한 상태에서 약간 클리핑 된 듯한 사운드부터 퍼지하면서 이제 이 저음이 굉장히 두툼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밀어붙여주는 사운드까지 잘 연출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도 이 코어 사운드는 솔피 FX 특유의 그 건샷 특유의 이 핵심 코어 사운드는 변하지 않는다. 네. 그게 또 이 이펙트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연주를 할 때 밟았을 때 이제 노브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 써서 정교하게 밟아야 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그렇습니다. 팍팍 밟으면서 케이스도 굉장히 견고하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집어 던져도 될 것 같아요.
던지면 안 되고 그런 매력을 또 갖추고 있는 페달이었다. 이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썰피 FX의 이 이펙터들과 굉장히 결을 같이 하고 있고 이 해외에서는 이 모델도 그렇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볼 이 피스키퍼까지 해외에서는 정말로 사이트에서 보면은 솔드아웃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 썰피 FX가 생긴 것도 그렇고 대량 생산을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는 솔직히 구하기 쉽진 않다라는 네. 게 또 이 이펙터를 구매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은총씨께서 건샷 실버 건샷 오버드라이브 V2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한줄평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빈티지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확실히 지금 요즘 나오는 페달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많이 빈티지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특유의 그 막 제가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오디원 느낌도 좀 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깨끗한 튜브 스크리머 느낌도 있고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아까 그 노블 돌렸을 때 나왔었고, 그리고 노블 ODR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쪽 계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크리미하면서 찌그러지는 소리도 가져오고, 제가 OD1, 그 OD1을 왜 말씀드렸냐면, OD1 그 오리지널 페달 갖고 계신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그 사운드가 어떤지. 그러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이제 유튜브에서, 오디원 보스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 막 찌그러지면서 근데 막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서부터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튜브 스크리머의 영역까지를 좀 전천후로 이렇게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캘리버 노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에서부터 찌그러지는 것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되게 드라마틱한 굉장히 하이게인은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약간 딱 오버드라이브예요. 오버드라이브 끝까지. 그래서 뭐 그 정도 영역인데 소리는 굉장히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빈티지 성향을 좀 폭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의 빈칸을 채워줄 페달이다. 이 개성이 강한 오버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시는 연주자들 중에서 자신이 빈칸, 연출할 수 없는 빈칸은 이 친구가 모두 채워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 그 사운드 자체가 이 후진 게 아니라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드라이브, 자신이 이제 메인 오버드라이브가 있다면 이 친구 하나 더 서브로 올리게 되면 오버드라이브는 진짜 A부터 Z까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프리로, 부스터로, 메인 드라이브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멋진 이펙터였다라는 걸 전달해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점, 8.5!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썰피 FX 와서 연주를 안 하시더라도 이 디자인이라도 한번 꼭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성 넘치고 멋지고 예쁜 이펙터. 저는 이 건샷이 그 재즈 마스터라던가 잘 SG 그리고 이제 335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사운드들이 좀 떠올라요. 335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타 이제 유저분들은 한번 오셔서 치시면 더 크리미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이 썰피 FX의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